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토요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오늘 맑은 가운데 대부분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건조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건조주의보는 대구와 구미, 영천과 경산, 군위와 성주 등 대부분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화재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일시적으로 한기가 남하해 맑은 날씨에 복사냉과 교각까지 더해져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가 영하 2도, 봉하가 영하 12.6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대구가 6도, 경북은 2도에서 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정월 대보름인 내일은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가 영하 4도, 경북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가 7도, 경북 4도에서 8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대구 도심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들어섭니다. 고인이 된 할머니가 남긴 유산 등으로 어렵사리 건물을 마련한 것인데요. 정부나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결국 시민단체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중구 서문로에 있는 한 낡은 한옥.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이 건물이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3년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역사관 건립에 정부와 대구시가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자 결국 민간 차원에서 나섰습니다. 할머니들이 다 이제 그 고령이시고 건강이 나빠서 한번 돌아가고 계신데 이 문제가 할머니들 돌아가신다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아직 해결된 것도 없고 저희가 요구하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된 게 하나도 없고 건축가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도 참여의 뜻을 밝혀오고 있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지난 2010년 세상을 떠난 김순학 할머니의 유산 5천만 원 등 8천만 원이 계약금으로 쓰였지만 전체 터 매입비와 운영비 등 앞으로 4억 2천여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시민단체는 할머니들이 남긴 아파 디자인을 스카프 등 각종 소품으로 만들어 희망 싹티움을 줄인 희움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해 수익금을 충당하고 3월부터는 온라인과 거리 모금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역사관 같은 것들이 여러 도시에 여러 나라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환으로 대구 경북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 위안부 할머니는 이제 7명. 이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위안부 역사관의 건립을 볼 수 있을까요? 위안부 역사관 건립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광복절이나 3.1절에만 그치는 반짝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라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이달부터 출시될 예정이었던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농협과 재보험 회사들이 기존의 손해율로는 보험 가입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농민들만 소가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 손해보험은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작물을 사과와 배, 감, 마늘 등 18개 품목으로 늘리고 가입 비중이 높은 사과와 배 등은 지난 18일부터 판매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농협이 다시 가입하는 국내 6개 재보험 회사가 정부에서 부담하는 현재의 손해율 180% 이상을 150%로 조정하지 않으면 재보험을 받지 않겠다고 반발하면서 판매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농협 측은 지난해 농작물 재해가 심하면서 전국에서 3,500억 원을 보상했고 이 가운데 농협 부담액만 700억에 이르러 손해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농철을 맞은 과수농가 등은 재해보험 가입 시기를 놓칠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보면은 개화 전에 보험 가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보험 계약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리 피해가 개화 전에 보험 계약이 성립돼야 서리 피해부터 적용이 되는데 동해, 서리 등 종목 선택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또한 농민들이 한꺼번에 계약을 하려고 몰리면은 저희 농협이 소화해내지를 못합니다. 이에 대해 농림식품부는 일단 기존대로 손해율 180% 이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하되 자연재해가 심해 150%를 넘으면 농협이나 보험회사의 손해액을 보전한다는 방침이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농협, 재보험회사 간의 줄다리가 길어질수록 농민들의 소가리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한수원에서 방패장 유치지역 주민들을 위한다며 거액을 들여 시작한 도로개설 공사.
오히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규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주시 양북면 929번 지방도 신축 현장. 한수원에서 방패장 유치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800억 원을 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도로가 이대로 완성되면 위험한 죽음의 도로가 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마을 진입도로와 신설도로의 높이차가 최대 4m에 이르는 데다 이마저도 S자로 꺾이며 급하게 진입해야 해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떨어져서 도로는 높이 올라가보고 다리는 현재 낮게 있거든요. 예, 예. 그럼 굴곡이 심하고 또 야루가 됐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댕길 때는 시야가 좁아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기존 도로와 신설 도로의 높이는 적게는 3m에서 많게는 4m 이상 크게 차이가 납니다. 길이 가팔라 특히 짐을 실은 경운기는 통행이 쉽지 않습니다. 한수원은 농기계 통행용 지하 통로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통로 쪽으로는 그 경운기라든지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근본 대책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33년 된 노후 교량을 철거하고 신설 도로와 평행한 높이의 세 다리를 건설하는 게 해법이지만 관계 기관은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교량 신축 공사비 45억 가운데 12.7억 원만 확보돼 있어 한수원의 도움 없이 공사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한수원은 도로 건설 이외의 비용은 절대 부담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가 건설이 안 돼 있을 때는 우리는 몸으로서 강력하게 공사를 맡겠습니다. 방패장 유치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사가 오히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내일 정월대 보름을 맞아 다채로운 민속 문화 축제가 펼쳐집니다. 청도군은 내일 오후 4시 청도군 둔치에서 달집 기원문 낭독을 시작으로 군민의 안녕과 화합을 도모하고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민속문화축제를 엽니다. 청도군의 달집은 솔가지 250톤과 볏짚 200단, 새끼 30탈에 지주목 100개가 들어가는 높이 15m, 폭 10m로 전국 최대입니다. 대구 남구청도 내일 오후 3시부터 신천 종합생활체육광장에서 2013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를 개최하는 등 대구와 경북 각 시군에서 달집 태우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주민 간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상시로 운영해 정책 수립과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층간소음 해소 시범 공동주택 확대, 컨설팅 강화, 우수 공동주택 인증제 도입,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은 이팝나무와 단풍나무 등 50종의 나무 5만여 그루를 오는 4월 5일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합니다. 판매 수종과 판매 단가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이 밖에 다음 달부터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해 아이들의 자연체험 활동을 통한 정서 함양을 도울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문화재 보존과 활용 등을 위한 사업에 1,100억 원을 투자합니다. 경주 역사문의 도시 조성,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사업,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보수 사업, 문화재 사전 예방 관리와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 기반 사업 등 경북 지역 20개 시군에 431건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지금 대구의 기온이 영하 2.1도, 봉화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낮 동안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겠고, 또 일요일인 내일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맑은 가운데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영하 2도, 영천 영하 3도로 체감온도는 더 낮은 상태입니다. 상주 영하 5도, 김천 영하 6도로 출발하고 있고, 봉화와 의성의 현재 기온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다음 주는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